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엘리야, 가서 아합을 만나라.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.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러 가면서 보니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했습니다. 3년 동안 가뭄이 심해 모두 말라 죽었구나. 오 주님. 오바디야, 국내 대신은 들라. 예, 배하. 그대는 나와 함께 전국을 다녀보자. 이러다 모두 타 죽겠다. 어쩌다 풀이 있는 곳을 만날지도 모르니 샅샅이 지도보자. 송구하오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. 혹시 모르지 않겠느냐. 샘이나 계곡을 다시 살펴보자. 어떻게든 말과 나귀들을 살려야지. 그냥 죽게나 늘 수 없다.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. 그대와 내가 이 땅을 반씩 나누어 물을 찾자. 예, 준비하겠습니다. 오바디야. 엘리야 선생님 아니십니까? 그동안 무사하셨습니까? 그렇소. 가서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와 있다고 전하시오. 아합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십니까? 왕은 선생님을 찾기 위해 모든 나라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. 그들이 돌아와 엘리야는 없다고 했더니 찾아갔던 나라를 걸고 맹세하라고 했습니다.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 않습니까? 그런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요? 그대는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이잖소. 만약 제가 간 다음 하느님의 영이 선생님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한다면 저는 어찌 되겠습니까? 오바디야, 그대는 하느님의 사람들을 살렸지요. 이세벨이 야훼의 예언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때 그대는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물을 날라 그들을 살려주었습니다. 마치 하느님께서 내게 보내신 까마귀들처럼요. 오바디아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. 그런데 저를 가만두겠습니까? 오바디아, 내가 섬기는 만군의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. 오 주님. 내 기필코 오늘 왕을 만나리다. 알겠습니다. 뭐? 엘리야가 왔다고? 당장 앞서거라. 가자. 잘 지내셨습니까, 임금님? 그대가 내 나라를 망치는 장본인인가? 제가 망치다니요.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왕 자신과 왕의 가문이지요. 임금께서는 야훼의 명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. 그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. 뭐라?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비가 내리느냐? 온 백성을 가르멜 산으로 모아 내게 보내십시오. 그리고 이세벨 왕비에게서 돈을 받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,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함께 모아주십시오. 알았다.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가르멜산으로 모이라.